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내렸는데요. 일요일 오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씩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는 많은 지역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비 양은 전국이 대체로 30에서 80mm가 예상되는데요. 전남 해안의 많은 곳은 150mm 이상, 강원과 충남권, 전북에도 100mm 이상 오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내일과 모레 시간당 20에서 40mm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낮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이 25도를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8도,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25도가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는 25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 동부 가평은 24도에 그치겠고요. 경기 남부 용인도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 예보가 있고요. 이후에는 아침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